출소자와 은퇴자들에게 제2의 인생을 위한 일자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편견을 깨고 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채용 박람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.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사회에 나온 출소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역시 생계 문제입니다. 대부분 가족과 연락이 끊긴 지 오래. 당장 일자리를 구해야 하지만 따가운 시선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. 교도소에서 이혼한 42살 박모 씨도 출소 석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건설 현장을 전전하고 있습니다. 시험을 해야지 떨어지던 가족도 다시 만날 수 있고 새로운 모습으로 모임도 찾아뵐 수 있고 취업 자체가 제일 1순위인 것 같아요. 오래 지속되면 다시 범죄의 늪에 빠지기 마련. 도내 기업체 30곳이 이들을 채용하기 위해 나섰습니다. 조금의 우려는 있었지만 막상 저희가 그 대상자에 대한 취업을 받아보고 나니 충분히 적응할 수 있고 본인들 자체가 취업에 대한 욕구가 많아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한 출소자들의 재범률은 최근 4년 평균 1%도 안 돼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크게 낮습니다. 자기 기업체에 맞는 좋은 사람들을 찾는 기회가 되고 또 보호 대상자들은 자기 적성에 맞는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일자리가 간절하지만 스펙으로 무장한 젊은이들에 밀려 기회가 많지 않은 건 은퇴한 시니어들도 마찬가지. 460여 명을 뽑는 채용 박람회는 제2의 인생을 설계할 큰 기회입니다. 나이를 먹고 나서 집에 쉰다는 것은 굉장히 외로운 거예요. 자식한테 부담이 많은 거고 많은 그 일자리가 창출됐으면 법무보호복지공단과 충북경총은 내년에도 이들에게 새 출발 기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.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.